안녕하세요, 굽쌀입니다. 요즘에 대구 날씨가 오늘 28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방에도 온도도 높고 해서 이렇게 환수를 제가 해주고 있는데요, 쿠피에게 환수가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쿠피의 수온도 어느 정도 온도가 이상적일까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물방 온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저희 물방 온도 같은 경우에는 23도 정도, 23도에 23도 수온이 그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실내 기온은 추가 한 2도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온도가 오늘 유독 따뜻해졌기 때문에 거의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 온도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온을 21도 정도로, 마지노선을 21도 정도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서 21도로 꼭 맞추어야 되냐, 제일 이상적인 온도는 몇 도냐라고 여쭈어 보신다면, 사실 이상적인 온도는 23도에서 26도 정도로 나타나 있지만 그 온도를 1년 내내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태국이나 베트남을 갔었을 때도 수온이 실내 온도가 33도 정도 육박한다 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약 31도 정도에 됐는데도 쿠피들이 바글바글하게 아주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수온이 적응함에 따라서 천천히 오르게 된다면 크게 쿠피에게 해로운 걸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게 따라서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그런 거를 조금 더 유심히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피가 수온이 올라가고 수질이 나빠지게 됐을 때 구피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물방에서 지금 있는 개체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물방에 정상적으로 적응한 EMB 어항입니다. 뭐 동일하게 세팅을 했지만 일단 적은 숫자의 구피들이 들어감으로써 구피들의 상태가 보시면은 꼬리 상태도 아주 건강하게 나타나 있죠. 요거랑 상반된 다른 어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암컷들이 많아서 출산을 많이 한 어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피의 컨디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어항은 지금 분양을 중단을 하고 있는 어항입니다. 꼬리 끝이 조금 이렇게 갈라지거나 주요 특징적인 부분이 등핀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접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먹이 반응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게 됐죠. 베탈린 블루로 제가 최대한 약욕을 실시하고 소금력과 그리고 핀이 접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마다 케어를 해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테스트로 이 어항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환수 주기를 늦춘 어항이랑 그리고 출산한 암컷들이 많은 어항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발생을 하였어요. 사실은 어차피 저 같은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키우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어항에 똑같은 여과력이지만 어떤 어항은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어떤 어항은 상대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어항이 생기는데, 여기 지금 오늘 내용과 조금 관련은 없겠지만 지금 초기에 세팅했을 때 그만큼 구피들이 같은 구피를 받아도 환수를 얼마냐 하냐 차이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출산을 하는 구피가 많을수록 수질 오염이 급격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질 오염이 구피에게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도가 이것보다 더 높았을 때는 더 급격한 수질 오염을 유발하게 되겠지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만큼 구피에게 온도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아주 중대하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구피가 좋아하는 온도 23도, 26도가 아닐 때 일일이 이거를 다 맞춰주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온도가 상승을 해도 사실 그거를 인공적으로 낮추는 그렇게 온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오전이랑 오후가 일교차가 좀 큰 시점일 때 어항을 일교차가 큰 곳에 놔두면 안 되듯이 온도의 편차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구피가 약한 편이지, 수온이 30도, 31도가 오르더라도 구피는 급격하게 죽어나가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걸 제 경험상으로 얻게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약한 개체들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돌연사하는 경우의 퍼센티지는
겨울보다 조금 더 발생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막고자 1년 내내 에어컨을 킨다거나 이런 거를 일반적인 구독자분들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온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 싶으시면 겨울에 비해 여름에 환수량을 늘리거나 환수 일주일에 두 번 하던 걸 세 번 정도 늘려주시게 되면 구피들의 상태를 조금 더 원활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환절기의 시기일 때는 구피의 꼬리 상태, 등핀 상태, 멍이 반응을 조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실내 보일러나 아니면은 히터로 유지를 하실 건데요. 지금쯤이면 이거를 지금 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만큼 아침 저녁으로 편차가 좀 심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외투나 이런 거를 걸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구피의 경우에는 온도의 차이가 크면 2에서 3도 정도 매일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구피를 키우면서 갑작스럽게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피들의 상태를 매일마다 5분 정도 시간을 내주셔서 끊임없이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구피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질병이 오기도 하겠지만 특징이 약한 개체부터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가 처음에 증상을 나타내다가 2, 3일 안에 70에서 80% 정도 증상을 보이는 그런 개체들이 많습니다. 구피를 그만큼 매일마다 관찰을 해주시는 게 구피의 성공의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구피의 온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만큼 구피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수질오염이 빠르게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케어를 해주시고 구피의 상태를 조금 더 유심히 체크해주시면 구피를 키우는 거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굽설이었습니다.